네. 그걸 갖다 최대 맥박수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네. 그걸 재보기는 어렵고 보통 네. 우리가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서 거기 나온 숫자에 이제 40%에서 60%를 합니다. 그러면 지금 50세라고 그러시면 220에서 50 빼니까 70이죠. 70에 이제 곱하기 0.4 곱하기 0.6 그 사이니까 네. 보통 68에서 한 102 정도 되고요. 일반 사람들이 그 느끼시기에는 여자분들은 보통 이제 100, 이거는 그렇게 과도한 운동이 아닙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다를 떨면서 운동할 수 있는 정도 아하, 이런 네.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좀 네. 오래 하시면 지방을 태우는데 좋은 운동이 네. 되겠습니다. 확 와닿네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정신없다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을 때까지 하지 마시고 네. 얘기하면서 운동할 수 있을 정도. 네. 그러면 말도 이제 숨차다 정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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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하신 그 68에서 102 정도가 그 운동을 할 때 내 그 심박 속도를 말씀하시는 네. 건가요? 네. 네. 아. 그래서 이렇게 뭐 혹시 이제 뭐 하실 수 있으시면 여기 맥박 요동맥을 이렇게 재보시면요. 1분당 재보시면 1분에 몇 회인가 이렇게 측정해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것보다 너무 넘어가게 되면은 좀 무리하실 수 있으니까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적당히 담소를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운동 강도가 좋고요. 자, 운동 시간도 차이가 있습니다. 운동 초기에는 탄수화물이 소모가 되고 운동 15분 이후에는 지방이 소모. 그러니까 최소한 운동 시간을 20분 이상 하시는 게 효과적이라는 건데 강도를 너무 높일 필요는 없고 시간은 대신 또 좀 길게 늘려주는 게 좋겠군요. 예, 그렇죠. 우선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체지방이 타는 게 아니고 몸 안에 이제 있는 그 포도당과 그리고 또 근육 안에 있는 글리코겐 같은 비상연료가 먼저 태워져야 그게 떨어지면 이제 체지방이 축적이 된 것이 타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한 15분, 20분 이상 길게 운동할수록 체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. 그러네요. 그래서 먼저 탄수화물이 소모되고 그 다음에 네. 지방이 연소가되고 2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. 자,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비율 살펴보겠습니다. 운동 비율에 관련된 건데요. 네, 근육량이 30% 이상, 유산소 운동은 또 근력 운동, 8대 2의 비율, 유산소와 근력이 8대 2의 비율이 되어야 하고요. 네, 비율이 좀 중요하네요. 네, 그리고 근육량이 30% 이하인 경우에는 네.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비율이 좀 달라지는데 근력 운동의 비율을 더 높이시는 게 좋군요. 네, 일단 나의 근육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이에 따라서 운동의 그 법칙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네.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대부분 다 30% 그 이하라고 했어요. 그럴 거예요. 예, 대부분 예. 이하일 거예요. 그죠? 네. 그렇죠. 예. 근데 보통 우리 운동하실 적에요. 근육의 그 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, 우리가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많이 태우는 운동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런데 지방을 태우더라도 공장이 필요하잖아요. 연소를 태우는 공장. 근데 그 공장이 바로 이제 근육입니다. 그래서 근육을 크게 공장을 용량을 크게 키워줘 놓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 유산소 운동들을 하면 체지방 그 해소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비율도 좀 설명해 주세요. 네 지금 보면 물론 30% 이상 이하로 됐지만 이제 남녀에 따라도 연령에 따라 좀 상대적입니다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은 유산소 운동의 비중을 높여서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우면 되는데 근육량이 너무 적은 사람들은 체력도 낮고 근육이 적으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이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만 고집하지 말고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배정을 조절하시자는 겁니다. 네, 일단 비율이 중요할 것 같고요. 네. 근력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 게 체지방뿐 아니라 노화를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그렇습니다. 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제 뭐 이론 공부는 충분히 한 것 같고 네. 실전으로 도입해서 진짜 과연 너무 많이 봤어요. 예, 유산소 네.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면 좋을 만한 네,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방법 한번 배워볼까요? 네. 자, 실전. 네. 아, 좋다. 실전 네. 앞으로 나오시고 이런 거 예. 배워봐야 돼. 예. 예, 처음에 이론을 많이 배웠어요. 예, 처음에 지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그 말씀하셨는데요.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,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근력도 함께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는데 먼저 점프 스쿼시라고 그래서요. 제자리에 네. 서셔가지고 발을 가볍게 뛰시면서 양쪽으로 벌려보세요.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. 자, 시작. 하나. 하나 다시 모으시고 자 요 동작 이어서 네 번 한번 해볼게요. 근데 근력 운동을 같이 해볼래니까 옆에 있는 물통 일상생활에 우리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물통을 드시고 네, 그대로 번에. 이제 팔 운동도 되고 다리 운동도 되고 하는 네.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자, 근력 운동이죠? 근력 운동 플러스 유산소 운동입니다. 아 이게 다 네, 되는 거예요? 그렇죠. 예예. 오 이게 다 되는 운동이래요? 네 번 한번 해볼게요. 연속으로 시작. 하나, 아, 둘, 셋.